때까지. 겨울이 됐으니까 뚱티는 못 입잖아요. 예. 이제 MT 갔을 때 입은 티셔츠로 이제. 아 지금도. 네. 지금도 저희 BTU 티셔츠. 이제부터 입고 방송 있어요. 나가는 모든 티셔츠는 이겁니다. 아, 겨울용 티셔츠는. 겨울용. 아. 맨투맨 티를 뭐 하나 만들려고 해요. 뚱티 디자인 그대로요 아니면? 아 그대로는 새로... 아닙니다. 아. 그대로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조만간 그... 갈아입혀 드릴 테니까. 예. 꿋꿋이 사람들 열받게 계속 예.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다 뱃길이가 좀 들어갔으면. 그리고 지금 소티 이제 뚱티 얘기 나와서 이제 드리는 예. 말씀인데 개인적으로는 그 뚠 캐릭터만 그 무지개색이잖아요. 예. 전체 무지개색이었으면 좋겠어요. 왜요? 무지개색이 이뻐서 입는 거라서 저는. 아. 그리고 예. 요거를 예. 안에 있는 그 뚠 캐릭터는 실제 배디님 실사로. 아 실사 얼굴. 뿔만 달아서. 아 뿔은 왜 달아야 되죠? 뿔 달고 코뚜레까지만 해주시면. 아 실사의 코뚜레와 뿔을. 네. 아 아니면 그 예. 에라오에서 팬 그 만든 거 있잖아요 캐릭터. 바다 백길이. 예 네, 바다 백길이를 넣어주세요. 백길이티를 아. 하나 만들어주세요. 백길이티. 백길이 괜찮을 것 같아요. 어 그리고 그 캐릭터에 엠보싱 같은 걸 넣어서 누르면은 엉엉 이렇게 소리가 아, 소리까지 나게. 나는 엉엉 네. 구현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 인형에서 이미 돼 있는데 그 빨기도 하잖아 인형을. 하긴 그 옛날에 그 운동화 무슨 네. 월드컵 운동화 이런 걸 신으면은 버튼 누르면 소리 나는 건 있긴 했죠. 그쵸. 불 들어오고. 제가 입고 평상시에 그 꽉 찬 그 흔히 말해서 지옥철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. 예. 거기서 막 사람들끼리 막 부딪히는데 엉엉 엉엉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아, 그래서 앞 사람이 흠칫해서 봤는데 제 얼굴이 어 흠칫해서 봤는데 아 휴 난 또 바다 코끼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바다 비끼리였구나. 아 안심이 되는. 그러면 나, 일상의 소중함도 예. 이제 자동 홍보. 아 그 지옥철에서 홍보를 하면 홍보 효과가 엄청나겠는데요. 그렇죠. 이 백길이 티가 나오면은 지옥철이 엉엉 투성이가 되지 않을까. 아. 다 입고 계셔서. 엉엉 엉엉 지옥철에서 엉엉 울려 퍼지는 것들. 자, 아 눈물바다 지옥철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리얼 지옥이라고 지옥철이 아니라 그것은 레알 지옥이다.